안녕하세요. 수능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2023 수능특강 발전편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수능이 매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많이 떨리고 많이 긴장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신한불란. 땀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동안 흘린 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특강 발전편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함께 공부하면서 불수능이라고 불리우는 수능을 준비하는데 뜨거운 땀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이 강의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강의의 몇 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밀도 높은 개념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2023 수능 개념 하와이 물리학에서 3강, 4강에서 다루었던 개념을 한 강으로 초압축해서 밀도 높게 진행을 할 것이에요. 한눈에요. 어떤 개념을 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반드시 암기해야 할지 볼 수 있도록 개념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절대로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개념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념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둘째, 문항풀이에서는 선택과 집중,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문항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요, 난이도가 쉬운 문항부터 난이도가 어려운 문항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문항들은 과감하게 스킵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그런 문항들은 저거 풀이를 할 텐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 방법과 또 다른 차별화된 풀이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문항풀이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셋째, 단원별 고난도 기출문항들을 함께 풀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난도 기출문항은 출제가 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습할 때는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해요.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난도 문항풀이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문항들을 풀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도 충분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여기에 실제로 기출되는 문항들을 함께 풀어본다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난도 풀이 해결 능력을 갖도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만든 수능형 고난도 문항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요, 어려운 문항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항들을 통해서 실력이 부쩍부쩍 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문항들을 풀어내는 친구들에게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해서 작은 선물 그리고 손편지도 받는 행운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흘리게 될 땀 그리고 노력은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도 그 과정에 함께 땀도 흘리고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좋은 성적, 고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봅시다. 우리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